성대의 결혼식 왜 안 왔냐. 아, 이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내부끼리도 승승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저 못 보겠더라고요. 편지 읽을 때 뭐라 써주실 거고. 고양이가 웬 말인가? 제제 커플 결혼했어요. 왜? 그래서 승자랑 할 거냐 안 할 거냐. 태환! 저도 말했어요. 아, 나 확실히 다시 가봅시다. 닭두근 이유 말이 걸수록 너도 싫어대. 중요한 일 있을 때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핫도그 뉴스가 돌아왔고요. 기존에 이제 강제이 정재열이 이제 신혼여행 이슈로 이제 다른 멤버들이 좀 꼈습니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욕이 좀 달리기 시작할까요? 핫도그뉴스 원년 멤버 보는 맛이었는데 그런 댓글 분명히 달릴 거거든요. 네, 무슨 소식만 전하는데 뭐.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래갖고 지금 주제가 졸라가는데 빨리빨리 진행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최근에 네.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제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왜? 몇 번 울었죠? 5번 울은 거 같아. 저는 3번 울었던 거 같아. 울었어? 아니 이제 울 때마다 울어가시더라고요. 사회자가 3번을 울어버려. 3번 울어버렸어요, 미안한데. 네. 아, 많은 축복 속에 그 결혼을 하셨고 이제 정대열 강제이 커플 대신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기동 축의금 논란. 그 전에 이제 욕을 좀 먹은 게 있어요. 그 전날. 아, 그거.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요즘 축의금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그거 심심한 사과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심심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심심한 거는 심심한. 알아. 심심하다가 알아. 아닌 사과라는 거 얘기야. 아니 근데 5만 원이면 본인이 1000만 원 낸다고 하고 네. 왜 거기서 그러니까 얘는 200인분 냈는데 욕먹은 게 아 대신 내준다 왜 5만 원을 10만 원을 왜 웃기냐. 그동안 저를 싫어하셨던 분들이 이제 왜 정재열 인테시브로 이제 또 와서 욕하신 분들 계신데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두 개 잡아. 하여튼 요즘 축의금은 10만 원으로 안 가면 5만 원으로 딱딱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결혼식에 대해서 썰이 진짜 많아요 지금. 네, 네, 이어서 네. 가면은 송대희 결혼식 왜 안 왔냐. 아야 이거 진짜 크다. 송대희? 아 욕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밝혀진 표면적인 그 이유는 장염. 아 장염. 장염이 걸렸다라고 네. 한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뭐 해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몰라요 진짜 왜 왔는지. 장염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저희도 상황 정보고 네. 저희 내부끼리도 수근수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 근데 라이브 방송 22,000명이 보는데 얘 안 와가지고 댓글이 난리가 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 장염이라고 뭐 사진이라도 올리면 아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DM도 건너왔대요. 아니 근데 뭐 다 축의금이랑 전화라고 했을 텐데 욕하는 네. 게 그렇죠. 뭐 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때 시비인 거죠. 이제 아, 왜냐면 체조부에서 인기 다 빨아갖고 인기 빨고 우리가 복귀 시켜줬고 그랬더니 우리랑 똑같은 회사 만든다. 아. 이런 거에 이게 아이꼽게 있었던 분들이 딱 요거 잡았고 이때 시비인 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대기랑 원만하게 잘 마무리 잘 됐고 네. 대기 욕은 너무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송대익을 찾는 만큼 우리 예보링도 이제 많이 찾았어요. 시청자들이 맞아. 나방에 우리 회사에 합류한 지 7개월이 됐어요 벌써. 맞아 몇 년이 됐어요. 오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 전과 후요? 네. 네. 지갑의 두께 뭐. 돈이요. 돈이 몇 배 정도 돼요? 5배? 와!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금전적인 거 말고는 없나요? 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인기도 많아지고 욕도 많아지고 욕도 많아지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뿌링이가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네이트판에 막 이렇게 막 오라고. 맞아요. 네이트판에 제가 또 여신이잖아요. 아 근데 얘를 욕하는 것들 많아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공지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고소 때립니다. 그냥. 맞아. 너무 억까야. 그냥 뭐 잘못했으면 이야기했는데 너무 억까라서 그런 회사 차원에서 고소 다 때릴 거고요. 하여튼 말이 너무 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많더라고요. 상처받을 만한 것들이 다 고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바뀐 게 이제 돈이랑 이제 아싸라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서 아싸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이제. 이건 갑자기 나올 얘기가 아니야. 이건 비기슈인데? 네 회사가 성수로 이제 홍대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성수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됐었죠? 2달이요 최초에 구했던 짓이라 지금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제재 한 달 됐어. 이쪽에 신집을 했는데 돈 버는 승리한다고. 맞아요. 사치 절대 안 할 거예요. 진짜 새로운 트렌드들이 성수에 다 집합돼. 맞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아요, 이번에는 좋아요. 전층 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건물에 한해서는 네. 이제 펫 프렌들리 건물. 와, 펫 프렌들리 건물. 아, 되게 멋있어요.
해서 개판이란 뜻이죠. 테라스에다가 애견 공장 같은 거. 좋아. 빠르면 한 6개월 안에. 와. 6개월? 늦으면 내년 초. 제 의지가 이미 너무 불타오르고 있어요. 역시 꽂히면은 불도저. 불도저. 난 이럴 때 좋아.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1층에다가 네. 이제 꽃미녀 라면 가게랑 네? 이제 꽃미녀 샐러드 가게를 이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들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 계획인데. 1층에다가 이제 남자 크리에이터들이 라면 가게를 하나 열고. 아, 네. 저희가 꽃미녀 꽃미담이라고요? 네, 너네가 꽃미녀. 이럴 때만 꽃미녀 꽃미담하고 다른 때는 대가리 존나 크다고 놀아시는 언제고. 1층 일부에다가는 꽃미녀 샐러드 가게를 만들어서. 아니, 너 오종이에. 야, 싫다고 나한테는 쓰라고 하더니. 컨텐츠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컨텐츠로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도 새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이 생길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성수에 대한 불장군 불도저 새끼 좋대매 불도저. 나 이럴 때 좋아. 야 그리고 그 박수 한번 칩시다. 1시간 떠나주세요. 진짜 좋은 소식 있어요. 좋아요. 드디어 박현석 씨가 60kg를 달성했습니다. 어떡해. 그 어려운 걸. 그 어려운 걸 또 다시 달성했어요. 다이어트 지금 개빡세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김희원도 지금 요즘 돼지가 돼가고 있어서. 아 진짜 또 지금 50kg 임박. 임박이. 아 귀엽네. 놀라운 건 이 두 돼지들이 나트랑을 이제 같이 간다고 이제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다고. 엄마하고 지켰어요. 엄마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비키니 입는데. 14개가 저 얘도 매일 다른 비키니 입는데. 맨날 둘 다 바꿔 다닌다고 지금 신나가지고. 김승배랑 이재승이 지금 굴머리를 썩고 있고 여자들은 지금 살 뺐다고 신나고 있고 그런 사이고요. 이제 아주 더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네. 물새편 살 언제 다시 할까요? 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갑니다. 오! 네, 근데 토요일. 그거 올라갈 수 있나요, 영상? 아, 이게 논란이 될 만한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봉준호, 손흥민, BTS 누가 월클이에요? 그러니까 딱 좀 그래서 페이커 빼신 거예요? 페이커, 페이커 손흥민 이만점. 페이커 씨가 만약에 유럽에 타요. 그냥 한 관광객 그리고 이어서 그 양문 우리 팔았던 거 있잖아요. 소갈비, 소갈비. 아, 소갈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회사에서 다 사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사신 분 부사장님밖에 없어요. 진짜? 나머지 다 실패해서. 부사장님 오플런 하신 거예요? 와. 다 사고 싶었는데 제이도 못 샀고. 그러니까 아니 빨리 저도 못 샀어요. 다음 날 피를 내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전화 드려서 조금만 더 풀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아 너무 힘들어. 예, 예. 양문은 추가 협의는 아쉽게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많거든요. 네, 네. 태그에서 오신 분들 진짜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어서 양문을 5만 9천 원 했으면 기러기금지도 5만 9천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네, 그런 얘기 많더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기러기금지도 제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 네. 애기 된 거예요, 시디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러기금지도 다시 한번 새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또야 왜래? 아니 너무 너무 트렌디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러기동진 탈피를 계속한다고.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계속 탈피하는 거죠. 반대로 가는 맛이 그래. 그래서 일단 지금 와인 바에서 레스토랑으로 바꿨고 그래서 소주 맥주를 다 팝니다. 다시 그리고 와인을 2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고 있고 점심 메뉴도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여튼 기러기둥지도 지금 계속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 본 기점으로 오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이어서 최근에 또 대박난 우리 컨텐츠가 있죠. 소노. 지금 합쳐서 조회수가 한 100만 좀 넘게 나왔는데 근데 나는 우리 다크녀들이 꼴등일 줄 알고 에이. 했는데 우리가 1등이었고요. 에이, 당연하죠. 2등이 비발디였고요. 3등이 프로포즈였어요. 아, 내가 봤을 때 영상 숟가락 숟가락이에요. 우리 숟가락녀들이 이번에 또 한 번씩 해주셔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기둥 은퇴하지 마라. 뭐 이제 그래서 저에 대한 은퇴에 대한 그 여론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은퇴를 계속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제 목표는 은퇴예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목표를 향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레벨업을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네. 좀 되게 강하거든요. 나만 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키고 그러다 보니 회사가 됐고 또 회사 성장시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것들 좀 내려놔야 내가 그 다음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퇴를 생각을 했는데 다음 단계가 너무 어려운 상태?
하여튼 뭐 당장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다음 그래서 소노가 지금 진도가 400개 정도 팔렸고 진도 1등이래요. 비발디가 300개 팔렸고 삼척이 200개 팔렸어. 이것도 조회수로 그대로 못 따라갔어. 아, 신기하다. 진도가 제일 어필이 많이 됐어요. 아니, 진도 잘 예쁘게 돼. 아니 그리고 그... 진도 끝 보고 아 근데 진도 저희도 샀어요. 야, 너네 비발디를 하고 진도를 사면 어떡해? 비발디 씨는 진짜 오케이 해줘. 저는 비발디를 잡고 진도를 갔지만 어? 이쪽은 비발디 같지만 진도를 샀어요. 나 사실은 서로 각자 꺼에 좋다고 어필하다가 서로께 너무 좋아버렸다는 거야. 바꿨어요. 이게 매력이 다른 게 비발디는 액티비티 완전 그 놀거리가 너무 많고 비발디는 그냥 놀이공원이야. 진도는 그냥 해외 맞아 힐링 삼척은 뭔데? 삼척 샀어요. 저희 프로포즈. 샀어? 프로포즈. 저 약간. 야, 근데 삼척이 진짜 가족들끼리. 네, 삼척이. 자, 그래서 여러분 소노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방금 양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사지 않으면 객실이 닫혀요. 맞아. 원하는 날짜 예약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소노는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매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 그럴 텐데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소노는 14개 지점을 다시 한 번에 팔 수는 제 생각이 없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네.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데보다 천 원이라도 더 싸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소노를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는 게 무조건 1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다 비교해보시고 제일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니까 그거 꼭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의들은 저희 크리에이터들이나 커머스 하는 것들은 크리에이터들한테 하시면 안 되고 요구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도 요구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더 거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로 문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제 프로포즈 영상 보고 각자 어땠는지 좀 소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난 결혼해 줄래? 전 그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어 진짜 전 못 보겠더라고요. 그 편지 읽을 때 왜? 오 토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어땠어요? 울었어 혹시 이거? 응? 저는 그런 웬 말인가? 왜? 너무 귀여운 생명체지만 왜 제일은 더 힘들게 하냐? 진아 일단 잘할 것이지. 근데 편지는 진정성이 느껴지네. 맞아. 한 가지 부족하다. 마지막에 물을 기회를 줄게.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 근데 물렀어야 되는데 제가 안 물러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튼 뭐 둘이 행복하면 됐죠. 야, 그래, 그쵸, 행복을 빌어주기로 약속했고 이 얘기 다 해놓고 둘이 포장 네, 그리고 우리 또 주당의 비결 정말 많은 분들이 언제 다시 하냐 문의를 주셨는데 다시 합니다. 네, 날짜는 저희가 정확하게 공지해드릴게요. 확실한 건 주다이 비결 대표님이랑 저랑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최저가 노리겠다. 100원이라도. 그러면 뭐 알아볼 필요도 없네.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확실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고소할게요. 주다이 비결 고소할게요. 왜냐면 이건 제가 정확히 약속했어요. 주다이 비결 어때요 근데 실제로? 전 실제로 빨리 지금 먹어요. 근데 진짜 다 먹어요. 저 그리고 진짜 네. 진짜 기다리던 주다이 비결을 이제 최저가로 다시 팝니다. 와 이거 완전 최저가니까 너무 완전 최저가. 완전 최저가. 다음은 저희가 이제 선수로 이사감과 한 전후로 구인구직을 다시 한번 싹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뽑는 그 직종은 디자이너. 디자이너분들을 시니어급도 뽑고요. 최소 한 5년 차 이상 그다음 주니어 디자이너도 뽑습니다. 신입급들 네. 그리고 MD도 뽑습니다. MD 기본적으로 저희 상품만 같이 만들고 뭐 이게 과연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인지 같이 검토하는 그런 MD분들도 뽑습니다. 현재 사람인에서 뽑고 있으니까 사람인에서 네. 이제 네.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뭐 했던 거 또 팔면 안 되냐? 근데 다 기본적으로 상시로 팔고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빼장꾼 안 하고 있어요. 빼장꾼 이제야 배송이 다 끝났어요. 와 진짜요? 네. 네 빼장국도 다시 합니다. 빼장국이 지금부터 매일 생산해놓고 네. 6월달에 해서 딱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팔아놓고 또 6월에 가면 또 남테니까 제가 사는 거 그저께도 먹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튼 그리고 저희는 상시 판매로 무조건 계속 팔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각자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것들 커머스들 있잖아요. 리브이스 빨리 해주세요. 네. 다시 말 잘하니까. 그 라이스테가 또 판매액이 지금 엄청나요? 맞아요. 2,000대. 뽀링이가 지금 제가 회의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야, 아, 2차 그것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어, 저 최소 이만큼 팔 것 같은데. 그걸 딱 맞췄어. 맞아요. 딱 너무 맞았어. 맞아, 맞아. 딱 맞췄어. 와, 걔는 진짜. 얘는 잘 팔아요. 얘는 진짜 잘 파네. 안녕. 에? 그냥 주는 말이에요. 안녕. 아니, 안녕이었는데 둘째 하나 시켰어요. 한 판이요, 한 판이요. 한 판이요? 한 달간 하는 여자 판이요. 야, 그것도 판매일이 아마 하루인가 남았어. 하루 남았어요. 사실 분들은 빠르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빠르게. 네, 그 다음에 현석 뭐지? 팩, 리프팅 팩. 해가지고 이것도 60kg인데 얼굴은 작다고 말해주세요. 아, 60kg인데 얼굴은 작아요. 그거 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근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팩이에요. 근데 진짜 써보면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아, 그 관련된 효과는 확실히 확실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항상 약속드렸던 게 컨텐츠가 너무 광고가 많아지면 이제 좀 그런데 조회수가 요즘 엄청 올랐어. 또 다들 또 노력을 많이 하는 덕분에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해달라고 요즘엔 얘기해. 맞아. 진짜 많아. 다시 언제 해주냐. DM이 엄청 와요. 여튼 그래서 요즘 뭐 영상도 재밌다고 요즘 워낙 댓글이 좋아가지고 뿌듯합니다. 되게 열심히 저희 하고 있고요. 또 멤버십도 엄청 올리잖아. 멤버십 지금 주에 3개씩 올라가고요. 우리 저희가 체조부에서 지금 주에 3개 올리는 거 이상으로는 못 올리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쵸. 근데 멤버십에서 또 3개가 올라가요. 멤버십을 하시면 주에 6개가 올라가요. 하여튼 여러분들 요즘 너무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 소속이다. 그래서 승재랑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음 주자는 제가 봤을 때 얘거든요. 아 왜냐 국회를 받았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메모장에다 결혼해야 안 해, 해야 안 해, 해야 안 해를 한 100번 정도 물어봤어요. 해야 안 해? 그 저는 말했어요. 아까 확실히 내 마음은 한다고. 근데 전에도 한다 그랬잖아. 아 근데 이번 진짜 왔어요. 네. 왔고 왔고 말하기로 그...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만 딱 얘기해.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분위기 아셔서 그래요? 혹시? 아직 아 근데 박현서랑 나랑 그 러브 차트하는 거 진짜 웃기긴 웃기더라.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승배가 또 해버리면 그 못하니까? 네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 승배는 너는 신경 안 써서. 하여튼 뭐 다음 저희 회사의 또 큰 이슈는 박현서의 결별 아니면 결혼이지 않을까. 결제까지는 맞네요. 결은 맞는데 결제까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땡 보고.